LG 에너지 솔루션이 연초부터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업 공개 공모를 통해 마련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실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데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진 중국 CATL과의 점유율 격차를 다시 좁힐 수 있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LG 엔솔이 지난달 26일 GM과의 세 번째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미국 내 증설 계획 두 가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설 연휴 직후 GM과의 네 번째 합작 공장 설립이 공식화됐고 이번 주에는 미국 내 자체 생산 법인인 홀랜드 공장 증설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LG 엔솔은 약 2조 원을 들여 홀랜드 공장 생산 능력을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홀랜드시 의회는 이에 화답해 LG 엔솔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승인했습니다. 투자 재원은 지난달 IPO 공모를 통해 조달한 10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활용합니다. LG 엔솔은 작년보다 58% 많은 6조 3천억 원을 올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잇따라 밝힌 미국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중국 내 증설도 포함됩니다. LG 엔솔이 현재 미국 시장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등에 업은 중국 CATL이 LG 엔솔과의 점유율 격차를 벌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중국 CATL이 점유율 32.6%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로 12.3%포인트 뒤처졌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양사는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SK온과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 합계는 30.4%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 전망에 대한 산업연구원 측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는 지금으로서는 유원한 상황이고요. 중국도 이제 유럽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매출 17조 8,519억 원, 영업이익 7,6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치는 작년 대비 8% 많은 19조 2천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 영향 등을 감안한 목표입니다. LG 엔솔은 GM과의 합작 공장이 가동되고 기존 해외 거점 증설이 확대되는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